그리스도인이라는 신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문이나 미사 중에 발설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의 문구라기보다 문장으로 이해해야 할 표현이다. 문장은 일반적으로 동사가 있어야 형성되지만 동사 없이도 문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 문장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유 명사인 예수와 일반 명사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 것인데 이 경우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명사 문장의 의미를 풀어보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의미가 된다. 곧 예수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젊은 청년이 바로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를 고백하는 이들을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와 메시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의미한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을 부어 축성했던 신부는 왕과 사제였다. 원래 사제는 기름을 부어 축성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가 모두 붕괴된 후 대사제가 유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내부 공동체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사제들 역시 도유되며 축성되었다. 사제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표현은 곧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한 왕이시며 사제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스럽고도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절대 군주 체제를 실행하고 있었고 기존의 황제 말고 다른 황제가 출현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득권을 행사하던 사제들도 합법적인 사제 가문 이외의 가문이나 인물에게는 사제로서의 위상과 정당성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게만 독점된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자렛이라는 시골 동네 젊은 목수의 등장은 놀랍고도 불쾌한 것이었다. 사실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의 사주를 뒤엎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학자의 것보다 명쾌하여 권위가 있었고 또한 그 어떤 사제들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던 죄의 사함을 명징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기존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처형하기에 이른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두렵고 절박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원칙과 질서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작용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곧 세상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통치기구가 있지만 그 통치기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통치기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통치는 인간의 어떤 제도와 계획, 규정력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결국 인간들의 통치는 하느님의 통치에 의해 조성되고 규제되며 압박받을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그분만을 왕으로 여기기에 그 어떤 인물이나 사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또한 인간을 어둡고 병든 존재로 몰아가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고 치유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는 이들이다. 곧 인간을 어둠, 절망, 분노, 폭력, 자포자기, 맥빠짐 등으로 유인하는 악을 초월하여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일은 왕이며 사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교무구만 잘 낸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잘 한다고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살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관념과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인격적 관계란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상대방에 의해 존재론적 변화가 발생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동화되며 서로의 소중함에 사로잡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본질적 연대를 이루게 되는 관계, 그러한 하느님과의 인격적 연대가 지금까지 알아온 그 어떤 관계보다 확실하고 아름다운 관계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그런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